가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팔달 초등학교 선발 투수 박도현 선수예요. 경기 직전에 또 선발이 또 바뀌었거든요. 예. 이 경기 전에 이 선수들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예. 경기에 관심이 많다. 비가 조금 오고 있어서 저희가 네. 사실은 체육관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열의가 있습니다. 밖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예. 정말 두 팀 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비가 아주 오늘 멋진 경기를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비가 안 네. 내렸으면 이거 뜨거워가 운동장 뜨거워가 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야. 그 정도입니다. 열정이. 그 정도입니까? 야, 예. 뜨거워. 아, 순간에 뭐 당황스러워가지고 촬영하러 들어오는데 예. 뭐 후끈후끈 거리더라고요. 이제 또 내렸으니까 예. 공문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6학년 자, 선수죠. 공문수 선수 딱 뭐 이름부터 공격과 수비를 겸한 예. 나 공문수 오늘 반려구는 내 발끝에서 시작해서 내 손끝으로 끝날 거야. 볼. 초구는 볼입니다. 마운드는 박도현 선수입니다. 2루 이상은 가지 못한다. 나는야 홈런 타자. 그렇죠. 무슨 말인가요? 2루 이상 가지. 이거는 이제 장타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2루 이상은 가지 못한다. 장타는 허용하지 않겠다. 투수로서 예. 입장을 밝힌 거고. 네. 나는야 홈런 타자. 아, 두 가지는 다 썼네요. 타석에서. 예. 예. 아, 그럼 일단 뭐 단타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긴데. 그렇죠. 쳤습니다. 3루 잡았다 빠뜨렸고요. 뒤로 흐릅니다. 그 사이 1루까지. 지금은 잡았다고 해도 던지기는 너무 멀었습니다. 3루에 아주 강한 타구였습니다. 3루 강습이죠. 지금 3루수 이채연 선수가 하나를 까고 시작을 했고요. 네. 굉장히 핫존입니다. 저도 사회야구에서 3루를 예. 봤지만 3루 쪽으로 가는 타구가 굉장히 강습이 많아요. 핫코너죠, 핫코너. 네. 예, 3루, 1루. 이제 보통 오른손 타자가 많기 때문에 당겨치는 공이 힘이 실리기 때문에 3루 쪽이 핫코너죠. 볼! 볼입니다. 류희수 선수 잘 기다렸어요. 아무도 교동을 막지 못할 것이다. 왜냐고? 볼 캐치의 최강자인 내가 있기 때문이다. 예. 일단 수비 쪽에 강점을 줬는데 공격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쳤습니다. 높이 떴는 3루 쪽에 파울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죠. 원볼 원스트라이크. 지금 외야진이 거의 지금 내야까지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전술 수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여학생들을. 근데 저희, 가끔 키기 네. 좋은 여학생들이 저걸 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쳤습니다. 투수 잡았다 떨어뜨립니다. 1루에 1루에서 아웃이군요. 계속 달렸어요. 지금은 네. 이제 잡을 줄 알고 멈칫거렸는데 그게 손에 맞고 튕긴 공이 2루 쪽으로 굴러가면서 예. 자연스럽게 공문수 선수 예. 아웃이 됐습니다. 이건 뭐 실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책으로 류이스 1루까지 갔고 황준현 선수입니다. 황준현 3번 타자. 자, 황준현 선수 내사전에 포기란 없다. 연말 왕중왕전까지 교동처장 가자. 좋습니다. 높이 떴는데 우측 우익수 2루수가 잡았다 떨어뜨립니다. 1루에 세이브입니다. 저건 말이죠. 우익수로 갔는데 잡게 예. 놔둬야 되는데 2루수가 우익수 앞까지 달려가서 그거를 예. 전문용어로 이게 태태지가 따는거거든요. 아무튼 2루수 키를 넘기면서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